모든 자재가 다100% 나무로 집을 짓자는 겁니다. 지붕도 그냥 나무로 쳐. 나무로 쳐. 뭐 어때? 나무로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노르웨이 갑니다. 노르웨이 자연의 묻히다 집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짓습니다. 자연, 어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에 묻혔다. 거의 반은 묻혀 있는 거죠. 자연에 묻혔다. 근데 이제 집은 작지만 양쪽에 지붕을 넓게 펼친 거죠. 팔을 펼쳐라. 팔을 펼쳐서 여기는 이렇게 기둥을 받고 와 이렇게 비바람에 위험하니까 틀어질 수 있으니까 X자로 아예 해버려서 지붕 있는 테라스, 지붕 있는 테라스. 심지어는 그냥 경사면 그냥 살렸습니다.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땅이 엉망이야.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땅이 질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띄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집을 짓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이 그냥 개판이야. 뭐 우리 성토에서 막 구배 잡고 막 이런데 하지마 그냥 한다 그냥 경치가 뭐 이게 어디야 도대체 노르웨이 막 빙하인가 뭐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생긴 대로 그냥 집을 짓자. 이 지붕도 나 역시나 그냥 나무입니다. 뭐 어때? 괜찮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뭐 이게 뭐한 7, 8년 지나면 틀어지고 약간 썩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교체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낫네 올라가서 그냥 갈면 되죠. 야, 이거 허가 안 나는 땅 아닙니까, 이거? 허가 안 나는 땅에다 이렇게 막친 거 아니야? 장난 아닙니다. 막 연기 나는 거 봐. 나 혼자 삽니다. 산답니다. 노르웨이 자연에 묻히다. 혼자 사는 집이야. 혼자 사세요. 좋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이 집은 집이 아니고요. 사우나. 노르웨이도 사우나를 핀란드처럼 사우나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냥 사우나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렇게 나무로 그냥 모든 거를 기존의 지형을 그냥 살리자.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땅이 이렇게 생겼어. 말뚝을 박자. 어떻게 보면 지붕만 멀쩡한 거죠. 여기다가 바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우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장작이죠. 야외에서 쉬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난로에다가 사우나 돌 달고 와서 팍물 뿌리면 수증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외부 여기서 푹 들어갔다 안에 밖에 나오면 이제 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또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져라 이런 거죠. 노르웨이 자연에 묻히다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집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이게 집인 거죠. 이게 집이죠. 이게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붕 있는 테라스.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미니 주방. 그 다음에 여기는 침대 하나. 있는 거죠. 다 있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세 평이면 어떻습니까? 이 자연이 럭셔리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닥도 그냥 이렇게 라프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 자체가, 모든 자재가 다100% 나무로 집을 짓자는 겁니다. 지붕도 그냥 나무로 쳐. 나무로 쳐. 뭐 어때? 나무로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방수질을 이제 했겠죠? 근데 그 뭘로 덮을 거냐? 덮는 망한제 뭐냐? 적산목을 해도 된다. 근데 시간이 해서 아무래도 지붕이 오염이 더 강하겠죠? 상관없다.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 1.8. 훌륭합니다. 편리성, 가성비 좋죠? 에너지 효율 당연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오늘의 평론. 올100%
나무 집을 짓자. 지붕도 나무로 가능하다. 상관 없다. 골강판이 없어. 어디서 구해? 그냥 아 그냥 다 나무로 구해. 나무 시켜다 그냥 다 나무로 집을 지셔도 됩니다. 오늘 노르웨이 자연의 묻히다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